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었다면 그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. 재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면 그것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. 모욕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그녀 자신의 말대로 누구도 자신을 발닦개처럼 밟고 가도록 만들지 말아야 했다. 안녕하세요.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김미경입니다. 무쇠 풀처럼 혼자서 갈아입니다. 여성 운동가로서의 핏글은 어떤 잠재의식을 깨워줬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만난 건 제가 89년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나온 해에 선물로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93년에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고요. 솔직히 말하면 사춘기 때 정체성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대학 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뭐 유학 가고 뭐 이런 그냥 무르르듯이 살았던 삶.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한다는 게 그 무르르듯이 사는 삶을 허락하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? 왜 이렇게 힘들까?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시점에 이 책을 만났던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그 영선이라는 인물과 어마어마한 동일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.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영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. 이제 파리에 유학을 가서 남편이 영화 감독이 되고 본인은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남편이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로 나와요. 근데 이제 그때 제 상황이 이 영성과 어마어마한 동일시가 일어났고 제가 물 흐르듯이 산다면 공부를 끝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그렇다면 영성과 같은 삶을 물론 영성은 책에서 자살을 선택하는데 저는 성격상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영성과 비슷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공부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투쟁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생겨났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저도 애아빠랑 비슷한 공부를 하러 갔었고 그렇지만 저는 페미니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도시에서 페미니스트 지도교수를 찾았지만 없었고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직접 독일에 있는 모든 페미니스트에게 편지를 쓴 거죠.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공부를 원하고 그랬을 때 정말 너무나 적합한 페미니스트 지도교수를 만났고 그분이 추천을 해서 그 녹색당에서 운영하는 여성 학자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 있어요. 그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장학금을 받는 순간 애아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. 독일은 학비가 무료다 보니까 장학금의 의미는 생활비를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. 뭐 남편과 아이까지 다 딸려서 이제 부양 가족으로 해서 생활비가 다 나오니까 뭐 애아빠가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변한 거죠. 제 공부에 대해서. 물 흐르듯이 살아온 내 삶을 연어의 삶으로 전환시켜준 책. 육수진 선생님이고요. 최근에 저희 재단에서 2030 청년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는 모집을 했고 정말 너무나 그 지역의 그 보석 같은 인재들을 발견한 느낌이었고 그중에 굉장히 눈에 띈 분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을 제가 다음 지정한 이유입니다.